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손살처럼 날아가 버리는 세월. 그 속도는 한해한해 지날수록 체감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 시간을 한시도 쉬지 않고 100m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달려왔건만, 남은 거라고는 거울에 비친 나이 먹은 우리 자신의 얼굴뿐인 듯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을 연료로 사용해서 지금껏 세월을 버텨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희망이 소진되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달려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 후반년을 달리게 할 희망이 남아있나요? 끝도 모를 바닥으로 떨어져 다시 올라올 길을 못 찾는 가여운 중장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슬럼프라는 모습으로 왔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좀더 고약한 놈인 우울증으로 왔습니다. 아, 죽을 맛이죠.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중장년들이 이 슬럼프와 우울증 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약한 우울증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불현듯, 아, 내가 늙었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어떤 이는 친구의 부음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게 됐고, 또 누구는 욱신거리는 50견의 통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는 가까운 글씨가 보이질 않아 돋보기를 사면서 세월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인 거예요.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누구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또 누구는 명예퇴직 통보를 받으며 나이 든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다른 이는 황혼이혼도 아닌 중년이혼을 겪게 되고, 누구는 벌려놓은 사업이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을 때 세월을 느낍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없고, 어쩌다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걸라치면 귀찮은 듯이 빨리 끊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녀석들이 여전히 어릴 때 모습으로 보이고 눈에 밟히는데, 이놈들은 머리 굵어졌다고 부모에게 멀어져만 가려고 합니다. 이젠 컸으니 자신들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이 중장년 시기는 그래서 살맛이 나지도 않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야, 이까짓 것쯤이야. 별거 아니지. 나할수 있어. 파이팅! 뭐 이렇게 외치면서 돌파를 했는데, 이젠 몸도 마음도 확연히 틀립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꺾이니 뭘 해도 안될것 같은 나약함이 우리를 점점 압도해 갑니다. 뭐랄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흑백 TV로 보던 그 조이즈 와이즈뮬러가 나오던 타잔을 보면 말이죠. 밀림 한가운데 늪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말입니다.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끝내는 머리까지 다 잠겨버리고 맙니다. 지금 수렁에 빠진 우리네 중장년들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아 보여요. 아, 타잔으로 나온 조니 와이스뮬러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아예 타잔 역에선 이 사람이 최고예요. 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야구는 9회 말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도 중장년인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대로 기죽고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주저앉으면 전혀 우리답지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새기면서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하지 말자. 슬럼프 상황에서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하기 일쑤고요.
저는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100개의 긍정적인 댓글 속에서도 그냥 오직 한 개의 부정적인 댓글만 있더라도 바로 그 하나의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음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냥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댓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 뇌는 원래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취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냥 방치해두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온통 가득 차게 되니까 우리가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추억, 자긍심 만땅 돋는 그 멋진 순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옛 친구와 얽힌 흐뭇한 이야기, 그리고 엄마에게 칭찬 들어 어깨 으쓱했던 그 시간까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차도록 부정적인 생각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일이에요.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밖에 나가 햇볕 쬐며 운동하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고민 고민, 생각 생각 해봐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서 걷기부터 해보는 거예요. 햇볕 쏟아지는 거리를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도 좋고, 즐거운 상상이나 행복한 추억을 되뇌이며 걸어도 좋습니다. 걸을 땐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또 촉촉히 땀이 배어날 정도로 힘차게 양팔을 휘저으며 걸어야 합니다. 운동은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해요, 효과가.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나요? 몸도 상쾌해지지만 운동하는 동안 엔돌핀이 생성되기 때문에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화내지 말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얘기가 있죠. 인생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든 남에게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머리끝까지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치솟는 분노가 일었다 해도 그 순간만 잘 참아내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화낼 일도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내 화를 받아내고 참아야 했던 상대방보다는 그 화냈던 이유가 그 원인이 아,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맑게 못 알아듣는다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지시한 업무를 틀리게 해온 부하 직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애시당초 설명을 차근차근 자세하게 해 주었더라면 이게 생기지 않을 일이거든요. 앞뒤 전후 맥락 다 잘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니까 배우자가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부하 직원이 일을 다르게 해오는 거고요. 그럼 부하 직원은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보면 또 물어본다고 화를 내니까. 그 지랄병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겁니다. 화를 내서 이루어질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화를 낼 일도 하나도 없고요. 화를 자주 내는 것은 화를 낼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지랄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를 내면 관계만 틀어질 뿐이고, 정작 해야 될 일은 그대로 방치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듯이, 상대방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 되뇌입니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화낼 일 하나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번째,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임을 명심하자.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스스로가 말이죠. 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나만 빼고 모두 다 웃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데 아주 나만 불행한 사람 같아요. 오직 나만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다시 세상을 둘러보면 부러운 것 천지뿐입니다. 여전히 승승장구 잘 나가는 친구들이 부럽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 부럽습니다. 또 누구는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대기업에 떡하니 붙어서 부럽죠. 옆집 사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아서 부럽고, 동료 김 부장은 통솔력도 좋고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잘해서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세상에 문제없는 집안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남모를 일로 고민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 친구는 아내와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 부러운 친구는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돈 때문에 속앓이를 무척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누군가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진 듯 보이는 그 사람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뤄낸 것들을 둘러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도 아주 무척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될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고, 건강하고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사이도 좋고, 자녀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고,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친절한 마음씨와 배려심이 있고, 때론 몰입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있고, 그리고 또이 나이에 이루고픈 꿈도 몇 개씩 갖고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그래서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말자고요. 중장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자. 중년이 되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슬프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죠. 아, 나는 여기까지로구나. 이런 생각 말이죠. 회사 임원이 되는 것이 목표인 친구는 오랜 부장 자리에 열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친구는 계획했던 만큼 그만큼의 부자가 되지 못해 실패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기준이 너무 고정되고 편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이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 것이고, 임원이 돼야 직장인으로서 성공한 것이고, 부자가 돼야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TV에 나와 유명해져야 전문인으로서 성공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인생일까요? 안 그렇잖아요. 인생 후반전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요구했던 대로 목표를 정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그 시선이 아니라 나만의 각도로, 나만의 편안한 자세로 조금은 삐딱해도 괜찮겠다는 그 너그러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말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지평도 만나게 될 겁니다. 산을 오르다, 아, 아니, 이 산이 아닌가 봬?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또 다른 산을 오르기보다는 방향을 틀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꼭 산에만 올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깟 회사 임원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목표했던 만큼 부자가 되지 않으면 또 그게 어떠냔 말이죠. 인생 후반전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월과의 싸움에 치중하다 보면 좌절하는 길밖에 남아있는 게 없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의 파도를 넘나드는 그 서핑 타는 방법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춘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잃지 않고 쫓는다면 우리는 계속 청춘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살맛 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를 털고 으라차차 힘껏 일어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